이른 추석 준비로 많이 바쁘시죠? 하지만 새만금 사용 설명서 9월호는 빠지지 않고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이 새만금 개발정액 월간 주요 소식을 알려드릴 새만금 사용 설명서 9월에는 온 가족이 함께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축하해주세요! 이 새만금이 국토교통부의 미래형 차세대 이동교통수단인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부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 하이퍼튜브는 공기저항이 거의 없는 튜브 속에서 최고시속 1200km 이상으로 다니는 미래형 초고속 교통수단입니다. 이 속도면 서울에서 전주까지 15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단 20분이면 이동이 가능하다는데요. 꿈의 열차라 불리는 만큼 미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에서 기술 경쟁을 펼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국토부와 과기부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프로젝트입니다. 이 하이퍼튜브 시험선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12km나 되는 긴 직진 노선이 필요합니다. 서울 면적의 3분의 2에 달하는 대규모 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새만금은 풍부한 재생에너지까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시험센터 부지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돼서 최종 낙점을 받은 거죠. 국토부에서는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7년까지 연구 개발과 설계를 진행하고 2028년부터 30년까지는 시험선로와 종합시험센터의 인프라를 구축한 후에 2031년부터 하이퍼튜브 시험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율주행, 전기차에 이어 하이퍼튜브까지! 지금 새만금은 미래형 교통의 메카로 거듭나는 중입니다. 이 미래의 교통수단이 어떻게 발전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새만금을 주목해주세요. 새만금을 대표하는 축제, 캠핑과 음악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새만금 K-POP 페스티벌이 지난 8월 26일과 27일 양일간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됐습니다. 26일 축하 공연과 개막식을 시작으로 가수 린이 참여한 인기 한류 드라마와 영화 OST 콘서트가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27일에는 이재훈 셰프가 출연하는 스타 셰프 쿠킹 글래스, 컨셉 캠핑 공연 대회, 청소년 K-POP 콘테스트, 박슬기의 따발총 토크쇼까지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이날의 하이라이트였던 K-POP 콘서트에는 걸그룹 라붐, 브레이브걸스, 보이그룹 트렌드지, 프로트 가수 진성, 은가은, 1세대 아이돌 코요태, OST여와 거미가 출연하면서 새만금 K-POP 페스티벌을 더욱 빛냈습니다. 혹시나 놓치신 분들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새만금 개발정 유튜브에 이미 다시 보기가 올라와 있다는 사실. 앞으로도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과 알찬 공연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새만금 K-POP 페스티벌에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어머 웬일이야 웬일이야. 새만금 개발정이 또 해냈습니다. 이 새만금 개발청과 전라북도 군산시가 국제 지속가능 관광위원회가 주최하는 대규모 국제회의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국제 지속가능 관광위원회 GSPC는 2007년 세계 관광기구, 유엔 환경계획, 유엔 재단의 후원으로 설립된 국제 비정부 기구입니다. 여행과 관광 분야에서 환경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국제 표준을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기관, 민간단체, 호텔, 여행사 등을 심사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정부기관이나 여행사 등 300여 곳을 회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 전라북도, 군산시, 그리고 GSTC의 업무 협약으로 2022 GSTC 아태지역 국제 컨퍼런스가 오는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군산 새만금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됩니다. 또한 2025 GSTC 글로벌 총회도 새만금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GSTC가 추진하는 관광 분야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 연구, 교육, 국제 표준 인증 획득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이번 협약을 통해 새만금과 군산, 전라북도가 글로벌 관광도시로 위상이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전라북도,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주식회사 E&I 솔루션, 주식회사 강진산업과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식회사 E&I 솔루션은 올해 4월에 설립된 신규 법인으로 그린수소 생산과 탄소 자원화 설비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용제 지어질 공장에서는 수전의 장치와 탄소 자원화 설비를 생산해 그린수소 생산업자와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에 공급함으로써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또 주식회사 강진산업은 2016년에 설립된 굴착기용 버켓 등의 중장비 제조기업입니다. 특허를 23건이나 보유하고 있다고 하고요. 새만금의 제2공장을 건설해 생산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새만금에는 건설부품연구원이 입주해 있고 재생에너지 국가종합실증단지 조성도 예정돼 있어 두 기업의 연구개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요. 정물, 항만, 공항 등의 이 물류 기반 시설이 빠르게 구축되고 있어 공급에도 유리한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업들과의 상생으로 함께 발전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새만금의 목표입니다. 앞으로 어떤 기업들이 새만금을 선택할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네요. 여러분의 마음을 풍성하게 해드릴 퀴즈 시간입니다. 새만금의 새 소식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공기 저항이 거의 없는 튜브 속에서 최고 시속 1200km 이상으로 달려 서울에서 전주까지 15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이면 이동이 가능해 꿈의 열차라고 불리는 차세대 이동교통수단이죠. 최근 새만금이 이것의 종합시험센터 부지로 선정됐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댓글에 새만금을 응원하는 메시지와 함께 정답을 작성해주세요.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선선해진 가을 날씨에 딱 어울릴만한 따뜻한 선물을 드릴게요. 9월 새만금 사연 설명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곧 다가올 한가위 건강하게 행복하게 보내시고 다음 달에 다시 찾아올게요.